만나면 좋은 친구 MBC. 주렁주렁 달린 게 다 마늘이라고요. 여길 봐도 마늘, 저길 봐도 마늘 가득. 마늘 천국 단양에서 오늘 마늘 맛 좀 보실까요? 단양 마늘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단양 마늘 최고예요. 단양 마늘 짱! 시원한 강바람이 가득한 단양 생태공원에 오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단양에서 잘 자란 마늘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은 마늘을 찾아 전국에서 찾아오셨네요. 올해 마늘 축제는 17회고요.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마늘 직거래 행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적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들 지금 찾아오셔서 어쨌건 뭐 예년만큼 지금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싸고 좋은 마늘 있어요. 단양 마늘. 자, 주세요. 단단하게 여물었는지 빈 곳은 없는지 좋은 마늘을 사려는 깐깐한 소비자의 눈과 손이 바쁜데요. 아직 딴 거 오르는 거 생각해 보셔요. 얼마 43,000원까지 드릴게요. 여기는 뭐 42,000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낙서했잖아. 조금만 깎아줘봐요. 돈도 없고 건네주면 좋잖아.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사려는 소비자와 내가 키운 맛있는 마늘을 더 좋은 가격에 팔려는 농부 사이의 흥정. 창과 방패 싸움인가요? 이렇게 고르고 고른 마늘이 한가득. 마늘 엄청 많이 사시네요. 어? 싸요. 싸서? 이 마늘 다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사가세요? 애기들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딸하고 놀아 먹죠. 뭐. 여기는 또 석현지대고 황토 땅이 지역이라서 또 소백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낮 일교차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늘이 굉장히 단도도 높고 단단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음식하면 음식 맛을 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선호하겠습니다. 거래를 마친 좋은 마늘은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하나라도 놓칠라 제대로 챙겨가야 하죠. 우선 이렇게 마늘도 다양한 품종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번에 농사하시기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농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마늘 파시는 거 보니까 네, 지역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하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이 관광 오셔가지고 모두 많이 사주시고 하니까 네, 저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요. 마늘도 잔뜩 샀겠다. 그냥 갈 수 없겠죠. 마늘과 어울리는 오늘의 요리는 돈가스.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마늘로 오늘은 서양식에 도전.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늘이 원체 특산품이고 유명하고 또 맛이 뛰어나다 보니까는 알리올리오를 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움바 파스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가게만의 고유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죠. 아무래도 마늘이 맛이 좋으니까 파스타 맛도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마늘을 잘게 다지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노릇노릇 구워낸 다음 스파게티 면을 넣고 함께 볶아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늘 알리오 올리오 완성! 편마늘과 버섯, 베이컨을 넣고 고소한 생크림과 우유를 담아 끓인 다음 치즈로 풍미를 살린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마늘 툼바 파스타도 있습니다. 전 국민의 최음식 돈가스는 어떨까요? 독특하게 동그란 모양을 한 돈가스. 속을 잘라보니 치즈와 크림 소스, 피망까지 한가득. 와, 얼른 한 점 입에 넣고 싶은데요. 드디어 오늘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비주얼. 입맛 까다로운 MZ세대 손님 등장. 먹고 먹고 또 먹고 말할 틈도 없이 음식이 나오자마자 폭풍 흡입. 아니 이보세요. 음식 맛이 어떤지 말 좀 해주세요. 눈이 저절로 감기는 감격스러운 이 맛. 어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일부러 단양 여행 오면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들려가지고 먹어봤는데 돈가스도 탁 잘랐을 때 치즈가 확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고 파스타도 마늘 맛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단양하면 구경시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마늘의 고장 단양답게 마늘을 주제로 한 맛있는 간식들이 한가득 이곳에서 추천한 여름 특화 간식이 있다고요. 단양에 좀 이색적인 음식 없을까요? 요새 마늘 빙수가 있다거든요. 마늘 빙수요? 마늘 빙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냥 카페 아닌가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혹시 마늘 빙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실제로 있나요? 마늘 빙수 보여드릴까요? 와, 이곳이 말로만 듣던 마늘 빙수? 거대한 크기에 누가 봐도 마늘 모양. 아니, 마늘 모양은 똑같은데 네. 실제로 마늘도 들어가는 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네. 구색 맞춰서 달달한 연유 뿌리고 어? 팥에 마늘도 들어있는 거예요? 마늘이 어울리려나? 마늘 향이 아니고 과일 향이 나는데요? 사실은 마늘 모양으로 만든 화이트 초콜릿이랑 오리지널 팥빙수, 과일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오리지널 팥빙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양만 마늘 빙수였습니다. 이게 저희 집의 비밀 부분입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아까 마늘 빙수 보셨죠? 이게 바로 마늘 빙수 틀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개발해갖고 올해 명구 끝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직접 아이디어 내 개발한 이 틀이 지금의 마늘 빙수를 있게 한 거네요. 마늘 빙수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곱게 간 얼음을 마늘 틀에 넣어주고 마늘 모양을 한 초콜릿, 빙수의 주인공 팥, 과일까지 채워줍니다. 달달한 맛까지 첨가하면 빙수 재료는 끝! 자, 이제 드시겠습니다. 마늘 모양을 한 단양 명물 빙수 드디어 탄생! 여기에 통마늘 모양의 초콜릿과 아이스크림까지 얹어주면 비주얼 완성! 시원한 마늘 빙수 한 입 어떠세요? 대표님 진짜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사실 저희 집에는 신기한 빙수 한 개 더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예, 보여주세요. 단양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도단산봉 빙수죠. 도단산봉이잖아요. 그래서 도단산봉 빙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도담산봉을 빙수로? 단양의 도담산봉이 알록달록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단양마늘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단양마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양에 이렇게 농가나 아니면 생산단체에 연락하시면 이후에라도 마늘 계속 사드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마늘 드시러 단양에? 단양으로 오세요! 드시러 오세요! 어떤 자리, 어떤 음식에도 어울리는 마늘! 이제 한국인의 힘을 넘어서 세계인의 힘이 된 마늘! 마늘의 무한 변신은 계속됩니다. 마늘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그 자체가 여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연꽃은 꽃 중에 여왕꽃인 것 같아요. 저희 유동 연지는요, 예전에는 신라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 초 이곳에 최자손이라는 분이 사시게 됐는데 그분이 신라지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거기다 연꽃을 심어두셨다고 해요. 무원 이육 선생님께서 최자손님의 따님과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결혼을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 신라지 연못이 너무 못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좀 더 넓히고
이곳에 연꽃을 더욱더 많이 심게 되시죠. 그리고 연꽃을 심고 나서 여기를 유덕연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전체 넓이는요, 2만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둘레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 그때 만개를 합니다. 그때 와서 보시면은요,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반복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 행사는요, 뭔가면요, 정말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집 밖으로 외출한 게 쉽지가 않았어요. 8월 달에 한가위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곳에 있는 며느님들 그리고 고생이신 분 중에 따님들께서 하루에 반낮을 딱 이곳 군자정에서 모여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반복이 행사를 할 때쯤이면요, 이 근처에는 지금으로 하면 풍물시장 정도 되겠지요. 뭐 그런 시장도 들어서고 해서 굉장히 큰 행사였다고 해요. 꽃이 보니까 내가 젊어진 꽃처럼 예뻐졌다는 그 기분이 드네요. 아니에요. 색깔이나 또 예쁘잖아요. 그리고 꽃잎 자체가 연꽃에 뭐 물 같은 거 흐르면 이 흘러내리듯이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런 흘러내린다 하는 이런 뜻도 좋고 그래서 연꽃 보러 왔죠. 분홍색 환한 빛이 그 더위를 조금 식혀주는 것 같고 그 꽃에 마음이 동화되는 것 같습니다. 군자정은 몽공 육자 할아버지가 갑자 사오시 자기 부모도 참사당했고 형제들 다 참사당했고 자기는 오직 그분 한 분만 살았지 다 세상을 보냈거든요. 그걸 해포하기 위해서 글도 읽고 그리고 화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화학들이 이제 시도 쓰고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그 모은 할아버지의 숭배를 위해서 강학기를 모았습니다. 천보지하 공자 1인 개유불신신하오니 안심 연꽃단지로도 불리고 있는 이곳은 금호강을 끼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꽃단지입니다. 여기는 가남지 코스랑 점세느 코스, 그리고 안심 습지 코스, 그리고 천천히 둘레길 총 4개의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길이는 13km에 달합니다. 사계절 모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꽃이 피기 시작하는 7월부터 8월까지가 특히 볼만한 곳입니다. 탁 트인 데서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고 매번 올 때마다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특히 날이 덥거나 그래도 중간에 쉴 수 있는 정자들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하면 꽃향기로 이제 이런 매개충을 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연꽃 같은 특이하게 온도로서 이제 매개충을 유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꽃 표면에 이제 나노돌기라고 하는 굉장히 미세한 돌기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물이 내부로 못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얼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식물들을 괴사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연꽃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미리 차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연꽃하고 수련을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배유의 유무에 따라서 많이 구분합니다. 배유가 있으면 보통 수련에 포함이 시키고요. 배유가 없으면 연꽃에 포함이 되는데 수련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에 떠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연꽃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솟아서 피어 있거나 꽃잎이 나와 있는 형태를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잎하고 꽃 색깔하고 아주 조화롭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밭이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인 사이, 가족 사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사진 찍기 너무 예, 좋은 것 같아요. 연근차가 되게 구수하고 담백하면서 왠지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들달고 끝에는 연꽃 향이 굳게 싹 올라오는 게 맛있습니다. 연꽃이 활짝 펴서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차도 연꽃차도 마시고 하니까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맛도 좋은 팔색조 토마토의 무한변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색색깔 토마토의 다양한 매력 궁금하시죠? 토마토의 진가 만나러 함께 가봅니다. 맛있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찾은 영월군 주천면 메뉴는 바로 피자인데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피자. 이런 체험에 우리 친구들이 빠질 수 없죠. 누가 잘 만드나? 그런데 토핑으로 올라간 토마토가 우리가 알던 토마토와 좀 다릅니다. 색색깔 다양한 토마토의 매력을 한껏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치즈가루 솔솔 뿌려 완성한 피자. 토핑으로 올라간 색색깔의 다양한 토마토 때문에 어찌나 예쁜지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 전 세계에 무려 2만 5천여 종의 토마토가 있는데 이곳에서 무려 50가지 종을 재배 중입니다. 아니 토마토라고 하면 사실 큰 토마토, 중간 토마토, 방울 토마토, 뭐 요게 다이지 않을까. 뭐 익은 토마토, 많이 익은 토마토, 덜 익은 토마토. 근데 여기 와보니까는 이름들이 아우 처음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레드. 이게 토마토 품종이에요, 대표님? 일단은 가칭으로 네. 저희가 붙여놨는데요. 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에어룸 토마토라고 해서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네. 토종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씨를 받아서 유지를 하는 품종들을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종 토마토들은 특징이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씨앗을 물려주다 보니까 지역과의 네. 이제 연계성이 생기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토마토들이 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농장은 세계 곳곳에 토종 토마토를 국내로 들여와 그 종류가 유독 다양한 건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퇴비 제조 방법과 유기농 농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토마토 맛있냐라고 네. 질문하면 단맛을 찾으시고 브릭스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토마토는 원래 감칠맛이랑 향 때문에 쓰는 식재료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요리에 이게 적당하겠다. 이걸 이제 선택해서 쓰는 개념의 이제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은 이 맛보다도 향을 맡아봐야 되는 거였네. 그렇죠. 향을 맡는 방법도 독특한데요. 잎을 문지르고 손에 묻은 향을 맡아보면 야, 아니 저는 이 토마토 열매 냄새를 맡는 줄 알았는데 이파리에서 토마토 향이 나요. 토마토 한 10개 정도 이렇게 주워 먹으면 손에 배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야, 이 이파리에서 나네. 와, 아니 이거 손목에다가 비비면 이거 토마토 향 향수 촉촉촉촉촉 한 바탕 뿌리고 가고 싶은데? 모양과 색이 다르듯 향과 맛도 가지각색이죠. 야, 대표님, 와, 대박. 아니, 분명히 베이스는 토마토 향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향에 뭔가 무게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야, 더 묵직하고 아까 향은 더 약간 가벼워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묵직한 와일드한 식물의 향 같은 야. 느낌이 나는 토마토예요. 향수 저리가라 할 정도로 진한 토마토 향이 물씬 풍깁니다. 향도 향인데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자, 여러분 방울토마토로 보이시죠? 요거 이름이 너무너무 향기롭습니다. 블랙 체리. 코로 한번, 입으로 한번 즐겨봅니다. 와, 맛이 어떠세요? 어머, 와, 대표님, 아, 뭐든지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열기가 가득한데 이 수분이, 과즙이 안에 아우 그냥 빵빵 터지는 게. 토마토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한 비결, 바로 이 흙에 있는데요. 땀과 땅의 가치를 알기에 바로 이 땅의 역할에 주목한 겁니다. 이 농장에서는 30년 전부터 참나무 비료를 직접 만들어 쓰는 중인데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튼튼하게 가꾸자는 모토로 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흙들이 10cm 만들어지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생물들이랑 엮여서 네.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최근 화학 비료의 남용으로 소중한 토양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네. 화학 비료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 작물 고유의 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를 막기 위해 이곳에선 참나무 비료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죠. 자연 그대로의 방법은 토마토의 향과 맛을 극대화시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유기물 함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단단한 물질의 유기물들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목질 퇴비가 적합한데 네. 그 목질 중에서도 이제 화렵수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무들의 껍질을 잘 이제 발효를 시키면 좀 더 이제 오래 유지가 되는 유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곳은 가을 수확을 위해 준비 중인 밭인데요. 비료를 완전히 숙성시키면 이렇게 한눈에도 보기에 좋은 흙이 만들어집니다. 들어와 보시면 네. 야. 폭신폭신하거든요. 저쪽 한번 가보시면. 그러게요. 특히 이 비닐하우스엔 30년 전부터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만들어온 흙이 있죠. 마냥 푹신푹신해서 막 꺼지는 느낌도 아니에요. 약간의 단단함은 있지만은 발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적합한 토양 조건을 만들기까지 앞서 걸어간 아버지의 공이 큽니다. 저도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걸 이어서 같이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게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유기농 토마토를 고집하신 아버지의 딜을 이어 기촌하게 된 원승현 대표. 디자이너 출신의 노하우를 곁들여 본인만의 브랜드를 개발해가고 있는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한 퇴비 제조 방법과 유기농 농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원승현 대표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되기도 하고
책 출판과 전시 요청까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장만의 차별점. 디자이너 출신답게 농장 곳곳이 예쁜데요. 이렇게나 예쁜 토마토 플래터도 체험해 볼 수 있답니다. 생과를 먹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네. 뭔가 가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맛인지 네. 그게 또 취향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대신 한번 시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먹었던 거는 야 이거 진짜 달다 이런 생각 드는데 두 번째 먹고 나니까는 두 번째 게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세 번째 먹고 나면 야 역시 빨간 거지 토마토는. 네 번째 거 먹고 나니까 이게 진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단맛, 새콤한 맛, 스모키한 맛, 감칠맛 등 골라 먹는 재미. 하나하나 맛봤는데 풍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는데요. 특히 치즈와 궁합이 최고였습니다. 야, 이 치즈의 그 녹진녹진함이 완전 이 토마토랑 완전 짝꿍이네요. 네,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부합이 맞는다라고 하거든요. 치즈와 토마토 같은 경우. 알록달록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더 좋은 토마토의 매력. 다양한 토마토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토마토들을 이렇게 재배함으로써 한국 농산물 시장에 다채로운 맛과 향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좋아하는 토마토를 위해 기촌의 가업을 잇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하는 이 영월 청년의 달콤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경주 시내의 작은 공방. 차라락 차라락 종이를 펼치고 한 겹 한 겹 덧발라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배첩 공방을 운영 중인 전통공예 작가 제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첩 공방이라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과거 표구라 불리던 것의 전통 명칭이 바로 배첩이라고 합니다. 배첩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배첩은 우리 전통 그림이나 글씨, 서예 이런 것들, 이런 지류에 있는 작품들을 족자나 병풍, 책 같은 것들로 만드는 전통 공예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다 만들어진 그림을 뭐 족자로, 병풍으로 이제 그 그림을 감상하기 편하고 뭐 이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작품을 어떻게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갖춰서 꾸미는 작업을 배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표구, 표구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텐데요. 흔히 알고 있는 표구라는 말 대신 배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표구랑 사실은 배첩은 같은 말인데요. 표구의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일제기 이후로 표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장황이나 배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장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은 표구 대신 배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주는 표구사가 많았던 도시 중 하나인데요. 족자와 병풍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점점 사라지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청년이 운영하는 배첩 공방을 열고 배첩 공예를 알리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직업은 이제 디자이너였는데 이제 디자인의 어떤 전통을 한국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싶었어요. 전통적인 것들에 관심이 이어져서 이제 전통을 가르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통 공예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첩 장이라는 그 장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르를 공부를 처음에는 그냥 공부만 하고 이제 그치려다가 학교에 또 교육하는 실습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등록해서 실기를 배우다 보니까 조금 흥미가 더 생기고 내가 좀 더 배워봐야겠다 관심이 더 생겨서 이제 그런 관심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직업이 디자이너였던 그런 걸 조금 결합하면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도 좀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배첩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배첩 공예 작가로 아예 직업을 바꾸게 된 걸 보면 아주 큰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 오래된 그림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문화재 수리의 어떤 영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공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림을 우리가 조금 이제 보존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전승할 수 있다 이런 매력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래픽 작업을 이전에 디자인 활동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전통 그림도 저한테는 디자인, 그래픽적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북 디자인이나 편집 디자인에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책 만드는 과정도 배첩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시각 디자인에 대한 연장선의 관심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배첩 공방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배첩을 촌스럽거나 옛스럽다고만 느끼지 않도록 지금 시대의 미감에 맞게 디자인을 가미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재다은 작가는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현재 전통 족자를 만들고 있고 이제 작은 병풍이라고 하는 가리개도 만들고 있고 또 한지에다가 이제 사진을 인쇄해서 전통 책으로 엮는 사진책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굿즈도 만들고 있는데 새로 쓰기를 이제 컨셉으로 해서 메모지나 달력, 편지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배첩 공예 작품부터 디자인 편지지까지 공방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것이 사진을 넣은 요 전통책 만들기라는데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거는 이제 사진을 한지에 인쇄를 해서 만드는 전통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해서 체험을 하고 가시는데요. 각자의 핸드폰으로 찍은 일상 사진이나 여행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한지에 인쇄도 해드리고 또 고객분들이 직접 그 종이도 내지도 선택을 해서 이제 사진책을 전통 장정으로 엮어서 직접 책 한 권의 어떤 책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면 책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넣은 전통책 만들기 얼마나 빨리 완성될지 궁금하시죠? 휴대폰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편집 디자인의 실력을 발휘해 사진을 예쁜 위치에 딱 넣어준 다음 한지에 인쇄하면 준비 끝! 사진을 넣은 전통책 만들기,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재다은 작가의 공방에선 원데이 클래스 외에도 배첩 공예를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수강 프로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족자 수업이 한창이네요. 수강생이 배첩을 배우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그린 작품을 제 손으로 족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이 있고요. 우리의 전통 기법을 익힐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배첩이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재다은 작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새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배첩이 사실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공예고 또 사람들이 족자나 병풍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사실 좀 촌스럽다, 현대 인테리어에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전통스럽지 않게 거기에 그래픽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사진 족자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좀 현대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좀 모던하고 세련된 그런 족자나 병풍을 만들어서 현대에도 이제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의 미감을 입힌 전통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족자, 병풍,
그리고 전통책까지 우리의 배첩 공예를 이어가는 청년 작가. 재다은 작가의 공방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길, 그래서 우리의 배첩 공예도 더 널리 사랑받길 응원합니다. 울산 혁신도시 알고 계시죠? 그 바로 뒤쪽에 산입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산이 있었던 거죠. 네. 산사태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아, 산사태는 다량의 빗물이 며칠째 계속 비가 내리면 토양 내부에 공극이 있습니다. 그 공극에 물이 많이 차게 되면 토사들이 한꺼번에 유출되고 그리고 붕괴되어 버립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폭우가 계속 내렸다면 항상 산에 가실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일례로 지금 바닥을 보시면 뭐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래쪽 보시죠. 지금 물이 흘러간 흔적들이에요. 예, 이 사면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토사가 일부가 유실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절개지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침식 작용들이 일어난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바로 옆에 본래는 흙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다 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비가 더 많이 내리면 예. 이 나무 자체가 사람들 앞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보시면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인데 지금 앞쪽으로 나무가 기울어져 있고 지금 뿌리들이 일부 노출돼 있어요. 다음에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예. 넘어지기 쉬운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이 산사태 위험 지역의 1위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예예. 예. 도심은 그렇지 않은데 외곽 지역에 울산이 1000m 넘는 산을 저희가 지금 8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산사태하고 그리고 붕괴, 도로 유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불산 북서면 쪽이 지금 계속 연이은 폭우로 인해서 해마다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실이 일어나는 일부 지역들은 배내골이 일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실 때는 기상예보를 항상 주의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급류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깊이를 가늠하실 때는 인체 스케일, 복숭아뼈 15cm, 무릎 아래 40cm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cm 정도 됐을 때 무릎 이하일 경우에 건너가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발을 끌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바닥에 양발을 디디고 있죠. 걷는 게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끌면서 이렇게 하천을 넘어가시면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만약에 이 발을 들어버리는 순간에 제 무게중심은 휘청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들 급류에 떠내려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최근에도 일어났었고요. 급류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나 급류에 휘말리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는 걸로, 그리고 팔을 모으고 다리를 모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떠내려 가시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는 멈추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면 그 위기 탈출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강가나 그리고 하천이 있는 곳은 안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항상 지금도 저희 대원들이 울산 시내에 수많은 구조팀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험 지역에 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진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온다. 예. 내가 그 현장에 지금 있다. 예. 그럼 뭘부터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신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내 차를 찾으려고 가셨다가 대부분 사고를 당하시고요. 지하인 경우에는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이 유입될 경우에는 수영을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그 들어오는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대부분 차의 경사로는 램프에는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단실로 이동하셔서 계단에 있는 난간을 붙잡고 지지하셔서
지상으로 올라오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문을 여셨을 때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침수가 40cm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재난 TV에서 많이 보시면 유리창을 파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나 파괴 장비가 없으면 실제로 맨주먹으로 유리를 깨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 유리를 깰 수 있는 펀칭기가 팝니다. 그걸 미리 구매를 해놓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갑자기 먹구름이 막 찾아오면서 비가 조금씩 쏟아지는데 이게 바로 요즘 날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울산에서 만약에 침수가 되거나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 혹시 어디예요? 아무래도 태화강 주변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태화강 근처에서 급박하게 일어났던 일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고 태화강이 이제 많이 물이 차오를 때 그때 이제 그 좀 몰지각하신 분들이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급류를 타기 위해서 실제로 튜브를 타고 이제 그분들이 물속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계시는 지나가는 분들이 보시고 신고를 하신 거예요. 위험하다고. 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출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구조하게 갔는데 그분들은 여유 있게 괜찮다고 그리고 또 저희를 보고 또 도망을 가시고 비가 내리고 예. 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예. 태풍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타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에 출동을 가지 못하고 그분들 때문에 계속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 도망을 가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또 그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철수를 하고 또 다음 출동을 준비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아이고. 물놀이는 그냥 그 워터파크나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하시고 일반 강에서는 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도 황당했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저분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실 때 저희도 허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요. 일단 가장 나의 안전부터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분들께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위험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이번 2023년도를 정말 무탈하게 울산 시민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안전 한번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전!